와, 좋아. 아, 올라프 한번 해볼까? 뜨면? 어려워, 어려워, 근데.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짠테가 나보다 먼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짠테 이번에 챌린저 가는 거 아니야? 이번에 소환사 한번 가볼까? 안 돼! 안 돼, 안 돼. 지옥불, 뭐야. 아니, 저도 생각이 막 유연하고 그러지가 않아가지고. 많이 안 해봐서. 저리 가. 아, 내가 이제 설명 좀 해줄게, 계속. 오, 나이스. 마공 없어요. 유령 없고. 그게 엄청 좋지, 편하지, 게임이. 없어야 돼, 그런 건. 완전 운빨 게임이잖아, 그거는. 유령이나 마공 넣는 거. 그건 원래 없었어야 돼, 진작에. 내가 이기는 덱인데도 그것 때문에 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 지옥불 붙었네. 지옥불. 일단 이성 다 쓰자. 얘는 수정이 포식자. 제가 틈나는 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전기는 이제 일정 확률로 때리면은 전기가 이렇게 광역줄로 들어가요. 전기 효과. 이건 보자 이번에. 그쵸, 그쵸. 이 자이라랑 마오카이가 일성 중에 최고야. 보이죠? 마오카이 버티는 거. 마오카이가 스킬을 받으면은 계속 피해파거든요? 지금은 이것저것 뜨네. 확실히 재미는 있어. 시즌 1부다. 뭐가 하나예요? 이거? 이따가 지나면은 한개더 생겨요. 처음엔 한 개. 언제 생기더라?
크립 지나고 생겼나? 재밌어, 재밌어. 시즌 1보다 재밌어. 처음엔 되게 어려워 보였는데 재밌어요. 요술사도 붙었네? 이번에 할 수 있는 게 많다. 블라디도 되게 좋아. 베인은 버리고, 베인은 똥이에요, 똥. 제가 해봤는데. 이번에 포식자 안 갈 거니까 포식자 버리자. 사막도 버리고, 지옥불 아니면 요술사? 이 방향으로? 지옥불 아니면 요술사. 베인. 베인. 제가 어제 베인한테 풀템 줘봤는데 별로 안 좋았어요. 베인 별로 안 좋아. 어제 제가 1등 한 거 본 건가? 맹독, 정찰대 이거랑 요술사, 베이가 키우기 이거, 그리고 그림자에다가 뭐 있더라? 그림자의 지옥불, 그리고 이게 사막의 검사. 이 네 개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곡궁에 이거 조개를 섞으면 루난이에요. 루난, 루난. 이거 하면 루난. 뒤집개가 아니고. 자, 바다에 파수꾼 집어넣고. 파수꾼은 이 파수꾼끼리만 방어력이 올라요. 보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튼튼해. 기사랑 똑같은 것 같아요. 파수꾼, 수호자랑 기사. 시즌1도 처음에 기사가 기사끼리만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아예 기사랑. 제 생각엔 쟤도 옛날에 나중에 시즌1처럼 기사를 전체 버프? 그런 식으로 바꿀 것 같은데. 소환사도 붙었네. 내가 소환사가 하나 더 있나? 없잖아. 다방면으로 보자. 진짜 재밌어. 이게 다방면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재밌어. 이 요술사가 보면은 어딨지? 봐봐, 읽어봐요. 읽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블라디가 무적이야, 무적. 피읍을 두 번 해. 야, 저기 좀 가봐. 이따 놀아줄게. 이거 넣을까? 소환사?
이렇게 해보자. 지옥불의 소환사 이것도 좋고, 지옥불의 그림자 이건 진짜 좋고. 확실한 건 3코스 먼저 뜨는 걸로. 소환사 효과 보여줄게. 지금 안 돼요. 어, 뒤집게. 요술사 특성을 줬네. 어? 해볼만한데? 요술사? 베이가 만약에 붙으면 요술사 해볼게요, 바로. 베이가 붙으면. 템을 줄 게 없다, 딱히. 아. 베이가를 만약에 붙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베이가한테 총검이랑 그거 대천사 이런 걸 줘야 돼요. 스킬 두 번 쓰니까. 자, 한번 주는 대로 섞어서 해보자. 주는 대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소환사한테 모렐로가 되게 좋대요. 이게 다 묻는데. 이런 게. 아, 연승 깨졌다. 잠깐만. 이 베이가 때문에. 베이가 만약에 빨리 붙으면 하고. 일단 광전사는 끝냈으니까 하지 말자. 아, 애매하네. 바이라 이미 있어요. 지나간 게 아니고 이미 있어요. 이미 이성이에요. 그럼 이번에 소환사에다가 한번 육 요술을 해볼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아지르 붙었으니까. 소환사 육 요술? 오케이, 해보자. 요술을 그냥 주자, 그러면. 이렇게. 그럼 지금 4요술에다가 5요술이네? 요술사 5개? 해보면 되지 뭐. 어차피 오늘 1게임이라서 10시 다 해보면 돼. 꿀을 더 찾으면 좋잖아요. 아니 짠테는 근데 벌써 육광전사야? 잘못 나온 거 아니야 그거? 광전사가 이거 하기가 힘들거든요? 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연승하면서 한다고? 전판부터 문도 바로 나오는 거 봐라 이거. 오케이, 죽은 데로 갔어? 잘했어. 자, 베이가 키울 거니까 연운을 먹고 싶은데 연운이 없네? 베이가다, 베이가. 저거 먹자, 지팡이. 제발. 핑 잡아, 잡아, 핑 잡아. 아, 베이가를 먹는다고? 좀 그런데.
얘 오늘 왜 이러지? 자. 삼유술의 삼소한사 이바다. 아, 이 용발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별로 안 만들고 싶은데. 다 그런 마음이에요 처음엔. 근데 하면 재밌어요. 하면 시즌1보다 재밌어요. 이 소환사도 되게 중 초중반에 되게 세. 소환사 이 스킬 쓰는 거를 집중해야 돼요. 그만 좀 해. 왜 그래? 요술사 한 개만 더 나오면 된다. 한 개만. 블라디가 피읍을 두 번 해. 이 요술사가 들어가면 브랜드만 나오면 되네. 브랜드 탈리아? 그럼 7레벨 브랜드 탈리아 이거 빼고 넣으면 되네. 딱 되네. 아니 아니요, 요술사 지들끼리만 있걸요 아마. 어, 지들끼리만. 요술사끼리만. 짠테야 짠테야 왜 이렇게 센데? 저리 가. 아이 짠테 이거를 또 하나 늘어나겠군. 짠테 7연승이야? 일단 6소환사 아니면 6요술 둘 중 하나로 하자. 소환사가 이미 3코스 붙었으니까. 광전사요? 광전사는 그냥 올라프 키우기야. 올라프 키우기 개사기예요 이거. 별로 좋은 거는 잘 모르겠는데 잘하는 사람들은 되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피읍템이 무조건 있어야 돼. 아이 잠깐만, 쿵만 이렇게 나온다고? 아 잠깐만. 브랜드만 뽑아보자. 브랜드 하나만. 소환사 6개로 갈까? 아, 이게 잘 안 나오네 생각보다. 바람은 필요 없고.
지금 만약에 지면 그냥 팔렙, 아니 지면은 더 돌리고 이기면 팔렙 가보자. 팔렙 못 이길 것 같아. 요술 한 개 뽑아야 될것 같아. 약해. 올라프 봐. 좀만 더 돌리자. 요술이나 소환사는 찾아야 될것 같아요. 요술을 찾아, 요술. 브랜드만 나오면 되는데? 그지? 안 나와. 베이가는 삼성 봐보자. 어디 갔어? 잠깐만. 소환사가 지금 다섯 개. 이제 오코스가 7레벨 안 나와? 지팡이가 또 없네. 연우는 또 없다고? 왜 이러지? 연우랑 그게 또 없네? 와, 나 어제 광전사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했는데 저거 바로 나왔어, 저렇게? 대단하다, 진짜. 아, 이거 본섭이야, 본섭. 요리기 붙어버렸네. 요리기 붙었다고? 요리기 되게 근데 처음에 세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거 N으로 바꾸고 얘를 그리고 팔렙에 그냥 브랜드 하나 넣으면 될 것 같아요. 하이 팔렙에 브랜드로 바꾸자. 이걸로 버티고 유리그로 이제 팔레 가자. 팔레 베이가만 삼성작 하고. 오케이 알겠어. 이제 정했어. 잘하면 지옥불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어, 베이가 잘 나온다. 6 요술에 3 소환사.
이렇게 가자. 유수사가 제일 좋은 게 뭐야? 브랜드 요리. 아, 르블랑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오, 지팡이 나이스. 그렇게 쳤던 게 드디어 나왔다. 오, 붙었네. 이 그림자가 빠지니까 고민된다. 일단 가지고 있을게요, 일단. 어, 봐드릴게요. 일단 가지고 있자. 이거 말자한테 모래를 좋다 그랬어. 일단 보자. 아지르가 되게 세네? 아, 그럼 아지르 못 뺀다고? 잘하면 지옥불도 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랑 자이라 쓰고. 브랜드 쓰면은 지옥불이잖아. 나 브랜드 한 마리만 있으면 되니까. 세죠? 이 소환사가 되게 세. 짠테 뭐야? 적당히 해라, 적당히. 보자. 와, 씨. 어떻게 했냐, 그거? 읽어보세요. 읽으셨음? 어이, 짠테야, 적당히 패. 저리 가, 임마. 그림자요? 여기. 적당히 하세요. 읽었어요? 그림자가 개사기래요. 그림자가 날봐. 자, 브랜드 어딨냐? 브랜드 아, 꼭 한 마리씩 안 나와가지고 나 힘들게 한단 말이야. 이거를 비집개를 하나 더 쟁여와 볼까? 그지? 재밌지? 시즌2가 더 재밌어. 아, 이거 블라디 무적인데 이거? 그래. 한 다섯 판만 해보면은 시즌2가 더 재밌다는 걸 알게 돼요. 야, 브랜드 어딨냐? 다 숨었네? 어? 제발. 나이스. 이거 지옥불이거든요? 이거 브랜드 넣으면 지옥불 돼. 완성이야, 그러면. 진짜. 나도. 한 마리만 남으면 돼, 한 마리. 이게 지옥불이에요, 아이템. 자, 한 마리만 부탁이다. 가자. 어, 베이가. 이 지옥불이 메이지랑 똑같은 거라 주물력이라서 주물력 주면 돼. 주물력 높으네. 베이가 줄까? 오케이.
아니 브랜드 어딨어? 와 나왔다 잠깐만. 나왔는데 살 수가 없다고? 묶어야겠네. 지면 묶어. 야, 완성이야 나도. 짠테 이길 수도 있어요 잘하면. 짠테야 뒤졌다 기다려봐. 내가 이길 거야. 이거를 소환사를 하나 빼자. 제일 꾸진 거 뭐가 있을까? 제일 꾸진 거 얘일까? 이렇게 되면 3지옥불의 3소환사 6요술사 빼자. 이거 누구 주는 게 좋을까? 베이가 하나 찾으면 되네. 스킬은 똑같은데 이 요술사가 스킬을 두 번 쓰게 해줘가지고 베이가가 사기예요 지금. 어우 나 세였다. 들어가세요. 미치지 완전 미치지. 루난? 아 이거 아지로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갔으면 아이템 못 줘요. 여기 들어갔으면 아이템으로 쳐가지고 못 줘. 이것도 못 주고 보자. 아 내가 치감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거 회피일 거예요 아마. 어 회피. 나 아 나 치감 있지. 아 치감 있네 저. 오케이 쏘리 쏘리. 아니 있어요 있어요. 제가 실수한 거 말실수. 어 바다 이거 나왔네. 아 어떡하지. 9레벨 갈 수 있을까 내가? 그냥 베이가 찾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뺄 거 없거든요? 뺄 수 있는 거? 없어. 한 개도 못 빼. 버리자 그냥. 버리고 베이가 나 찾아보자. 오 나왔다. 아 근데 이거 아이템이 안 좋은 게 좀 아쉬워. 원래 계속 쓰거든요 궁을. 너한테는 너무 강하다. 짠테야 들어가라 임마. 아 이거 잘못했다. 오타 이거 오타. 오타야 뻑큐한 거 아니야. 대천사에 당연히 대천사 가야 돼. 대천사에다가 시간 그거 갔어야 돼요. 총검. 어, 저 템을 못 먹었어. 근데 한 개도 제대로. 괜찮아요. 템을 못 먹어서 그냥 저렇게 박은 거야. 쇼진도 좋아요. 대천사 쇼진 총검. 그거 이템 체력 아니야. 이거 주물력이야. 와 좋아 세죠? 자 제자랑 둘이 남았네. 볼까?
아니 그렇게 박힐걸요? 보여드릴게요. 아, 안 박히네? 그렇게 안 박힌다. 어제 내가 잘못 봤나? 어제 내가 분명 2만 3만 이런 거 봤는데. 어, 안 박혀도 돼. 안 박혀도 한 방이에요. 그거 스킬은 똑같아요. 자기보다 코스 낮거나 그러면은 다 한 방인 거. 제발. 잠깐만. 적당히 하세요. 잠깐만. 단테야, 너 왜 이렇게 세졌어? 문도가 삼성이네. 어쩐지 안 죽더라. 아씨. 아, 제잔 진다고? 정손? 야, 이온 충격기 먹었으면 나 죽었는데. 먹지? 이온 충격기 먹었으면 나 죽었는데. 아, 넣을 게 없는데? 사막? 잠깐 쓸까? 그림자? 그림자 쓸까? 베이가 더 키워? 아, 옮길걸. 럭스? 럭스 가면 딱 좋다. 이번에 원빵 안 나겠지? 야, 내 베이가 어딨어? 야, 왜 안 죽어, 얘? 맞았는데? 올라프? 올라프 왜 안 죽었지? 야, 올라프 왜 안 죽어? 버그야? 요술사 스킬, 그거. 스킬 두 번 써요. 보셨어요? 그래서 사기라는 거야. 궁 두 번 써서. 어, 그래서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 어, 뭐야, 또 붙어? 잠깐만, 실수다, 이거. 나 이거 그건 줄 알았어, 크립. 아, 졌다, 이거. 야, 야, 야. 한 마리 빼주지. 아, 한 마리 빼주지. 아, 나 이거 보다가 내가 실수했어. 레버 패스해야 되는데. 아, 뭐하냐. 아, 씨. 아, 보다가. 이거 보다가 나 실수했네. 크립인 줄 알고. 오케이.